네, 반갑습니다.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스타드밸리 겨울 일요일 14일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눈이야. 야, 어저께도 눈 왔잖아.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오케이 그래 들어와. 내가 마침 거 그 전투 기술을 좀 올렸어야 됐어. 그리고 가젤 크림 수프. 야, 이거 한번 보자. 어떻게 만드는 거니? 게살 동그랑땡, 이거랑 차우더, 고사리 리조또랑 가제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이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가을을 축복. 뭐야, 왜 이렇게 앞에 있냐? 예, 새로 배운 거여가지고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되게 앞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찾는데. 생선구이. 야, 설마, 뭐야. 놓쳤나, 내가? 야. 여기 있던 걸 못 봤네? 네, 일단 최대 기력이 50 추가되고요. 기력과 체력, 그다음 낚시가 추가가 되는데 재료가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 와중에 윌리 가문에만 레시피가 전해져 내려온다는데 이거 나 왜 TV로 배우고 있냐? 저거 원래 윌리 아저씨랑 친해져야지 막 배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 네. 뭐야? 아, 농업기금에서 500원짜리 수표를 내줬다고 합니다. 9만원 있는 사람한테 500원. 네, 되게 많이 주네요. 자, 일단 이러면 멜론이 5개. 멜론이 좀 더 있나?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는 거 같냐? 자, 일단 하나 더 있으니까 얘 저기다가 넣어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안유니까 녹색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오늘은 수확할 만한 게 없네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네, 커피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수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수확을 안 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것들아! 아, 잠깐만, 야, 이거 누울 수도 있겠다. 네, 그냥 나갈게요. 지금 애네가 입구에다 몰려있는 상황이라 약간 좀 건들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쟤네 왜 물 안 줬는데 좀 불안한 것 같다, 수가? 지네끼리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알이라도 깠나? 아,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내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슬라임을 설치를 했든가? 아니면은 네, 분명히 뭐 쟤네끼리 뭐 하는 걸 봤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뭐 기억이 나진 않네요. 자, 일단 큰달걀, 오리알. 네, 말 안 듣는 슬라임에 비하면 얘는 참 천사예요, 천사. 네,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맞는 거 막 세비 훔치는 건 아니고, 네, 가져가도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슬라임도 얘네 반이라도 따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 보자. 큰 달걀하고, 그 다음에 큰 달걀 하나 더. 요래요래 넣어놓은 다음에, 지금 호감도가, 네, 일요일 돼가지고 리셋이 됐죠. 이러면은 내일 안에 10칸 채우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쌤이 용과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그거 저번에 그 살롱에서 어쩌다가 주다가 알았었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일단 큰 우유 3개에다가 얘까지 해서 4개. 자, 염소 친구들은 오늘은 쉬는 날일 겁니다. 고카랑 채티. 네, 역시 쉬는 날이네요. 어디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겨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우유가 안 되니 뭐 뻥 대신 닭이라고 송로버섯이라도 열심히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피가 좀 까인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뭐 해야 되냐? 뭐 광산 가가지고 사냥 좀 하고, 왜 뭐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물을 안 챙겨왔네요. 그리고 말도 안 탔고요. 네, 말을 분명 타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왜 맨날 까먹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달리자.
아, 그러고 보니까 집안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는데.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아, 일요일에도 이게 오네. 일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루씩 오나 보네요. 이리듐 광석을 파네요? 근데 이거 파는 김에 겸사겸사 그 뭐냐? 일단 광석 두 개는 좀 구매를 해두고 파는 김에 그 사과도 좀 팔아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사과는 안 파나 보네요. 네, 하하, 그참. 아, 일단 단단한 나무를 뭐 채집을 좀 해가는 걸로 합시다. 겸사겸사 이 친구들도 좀다 때려잡아 주고요. 어디 보자. 슬라임 하나 챙겨주고 이쪽으로 나가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쟤는 옆에 수상한 마차가 있던 말던 간에 저기서 조용히 줄넘기 하고 있네요. 자, 12시 10분이라 이 정도 시간대면은 천천히 가가지고, 네, 선물 주기 딱 좋을 시간대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선물 하나 주고요. 10칸 됐다. 이러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벤트가 뭐야, 안 뜨는데? 10칸 된 상태에서 뭐를 좀더 해야지 이게 뜨는 건가? 아니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네. 아니면은 그 템이 없어서 그런가? 네, 고백하는 템을 제가 알기로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농어는 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구하지 말고요. 야, 근데 진짜 이거, 아, 어떻게 사과. 그놈의 사과. 어떻게 좀 되면 안 되나? 아, 사과 좀 구할 수 있으면은 진짜 내 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아, 씨. 내가 지금, 아이고, 그 망할 놈을 사과를 3년 내내 안 키운 죄로, 예, 번들 완성을 다 못하고 가게 생겼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뭐, 말을 기왕 데려온 김에, 자, 광산까지 달려서 가기로 하고, 혹시라도, 네, 뭐, 지을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이거나 좀 보고 있는 걸로 합시. 뭐야, 이건 또. 집에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줄 수 있어. 총 비용이 10만 골드라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잠깐만. 한시거든요? 자, 마라, 달리자! 시간이 없다! 네. 그, 아이템 다 긁어서 오면은 아마 한 15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집에 쌓아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네. 빨리 돈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시도해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지하실 얘기는 처음 듣는데, 뭐, 업데이트로 생겼나? 일단, 네, 저는 저건 되게 모르고 있던 얘기였거든요? 14시. 쭉 달려서, 딸기 와인. 한 3개 남기고 다 챙기고, 석류 와인은 그냥 다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절인 빨간 무. 예. 잠깐만, 야, 아이, 말이 꼈어! 아니, 야, 말이 끼면 어떡해! 일단, 자, 일단 안전한 데서 내려서. 크랜베리 와인. 네, 스타우르츠 잼. 와우, 야, 만 개나 만들어놨네. 자, 일단 일반적인 와인 같아 보이는데, 딸기 와인인가 보네요, 내용물이. 네, 여기다가 겹쳐지는 거 보면, 빨간 무주스. 얘는 좀 양이 적어서 굳이 챙겨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내려간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챙겨갈 만한 거. 염소자 치즈, 절반. 큰 우유, 네, 뭐, 치즈 한 절반 정도만 딱 챙겨서, 자, 잡점 아저씨 지갑을 열심히 털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다 팔면 얼마쯤 나올까요? 되게 많이 나오긴 할것 같은데.
절단 치즈랑 마지막으로 이거 스타우르츠였나 딸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78,120원! 100만 장자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번 돈이 충합 100만이 됐나 보네요. 오케이. 야, 참 돈 벌기가 쉬워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돈 벌기 쉬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어디 보자. 집 업그레이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정도면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예, 이번 그 뭐였냐? 어, 뭐야? 업그레이드 끝났나? 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일단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는 자, 다 지어서 구경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럼 이제 광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사냥꾼 길드가 옆에 있었죠? 여기 한번 들러가지고 지금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야, 뭐 샀냐, 나? 아니,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럴 수가. 네, 근데 싸서 괜찮아. 슬라임 568마리 박쥐는 일단 달성이 됐고 스켈레톤이랑 먼질 영혼 땅굴쥐 동굴벌레 달성됐네요. 근데 너무 많이 잡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지금 용왕 카타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쯤 봤으면은 볼 건 다 본 것 같네요. 자, 결론은 뭐 볼만한 게 아직은 한참 있어야지 저걸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자, 이번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95층부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몬스터들아. 어, 여기 있네요. 어, 뭐야, 수상한 롤. 이거를 아닌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 그랬나? 쉐인이 이거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마그마 정동석 하나. 야, 오늘은 니가 좀 많네? 얘 원래 그렇게 많이 보이는 친구는 아닌데 예, 웬일로 오늘 되게 많이 보이네요. 아, 야, 그러고 보니까 이리듐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다음 지역으로 내려가지고 어디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박쥐다, 박쥐. 얜 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이 친구는. 근데 이거 날아올 때가, 오! 아, 깜짝아야, 씨. 아, 깜짝아야, 얘. 놀래 죽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뭐 이상한 게 하나 다가오길래.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 네, 제 정체를 좀 까먹고 있었네요. 자, 일단 박쥐 날개 두 개 얻어주고요. 이게 옥 나오는 거 아니었나? 루비를 주네? 슬라임 버립시다. 자, 그리고 가지 파르마산 이거 하나만 먹어가지고 체력을 좀 채워주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많이 많이 만들어서 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 이쪽에 있었나?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네요. 아, 다행이다. 야, 야, 기억이 그래도 나름 정확했네요. 아, 야, 이건 챙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이리듐 광석 이거 집에 갖다 놓고 올걸. 시한 무더기 일단 버릴게요. 어? 이건 또 뭐야? 신발? 잠깐만요.
너 흰조리 일단 버려보고 온천 장화. 네, 구리네요. 자,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 우리 슬라임 친구들 네, 너 나대지 말고 빨리 죽어. 석탄, 자, 6개 깔끔하게 잘 챙겨주고요. 어디, 그러면은 대충 잡을만한 건 다 잡은 것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와, 또 남았어. 여기 되게 많다, 몬스터. 어, 뭐야, 롤 되게 많이 주네. 어? 아, 너, 아, 몬스터였구나. 난 몰랐지. 어, 네, 별대서 다 몬스터가 튀어나오네요, 이제. 개. 통통 튀시는데, 그래, 거기서 살아라. 나도 모르겠다. 이게 지용이 얘 또 왔네. 방어. 오케이. 자, 네, 애들이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아가지고 합동 공격을 하진 않네요. 자, 일단 두 마리째가 오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지용이 안 좋으니까 네,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싸울 거면은 저렇게 좁아 터진 데서 막 박쥐야 와라 이러기보다는 예, 이렇게 넓은 데서 박쥐를 쫓아가서 때려잡는 네, 능동성이 필요하죠. 어디 보자. 근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디 있냐? 이제 들어갈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예, 여기 한 마리 있네요. 폭탄을 줬는데, 아이, 폭탄, 아, 저것도 먹어야 되나? 아이, 근데 지금, 뺄 만한 게, 슬라임 일단 좀 뺄게요. 네, 폭탄 하나 먹어주고요. 야, 그 다음에, 금은 진짜, 예, 아주, 그득하게 챙겨갈 수 있겠네요. 세 대 때려서 잡고, 한 대, 그 다음에 두 대. 자수정 먹기에는 인벤토리가 조금 부족한가 보네요. 자, 일단 12시 다 돼가니까 이제 집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정수하고 태양정수. 수상한 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롤은 밥이긴 하니까 제 같은 경우 잠깐만 야야야 아 조작동일이구나. 다행이다. 깜짝이야. 난 또 뭐 예 캐면 안 되는 거 캔 줄 알았지.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얘랑 그 다음에 마그마 정동석 이리둥 광석 동괴 정도만 딱 넣어주면은 네 더 넣을 거 없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수상한 롤 친구를 넣어야 되는데 인벤토리가 부족하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자든가 합시다. 아이고, 내일은 조금 일찍 잠을 자든가 해야 되겠네요. 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합이 생일이었는데 이걸 못 챙겼네.
자, 일단 벽난로 잠깐 꺼두고, 지금 지하실 공사를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오늘부터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눈좀 그만 오라고 하면 안 되냐? 아, 네, 일단 오늘은 정령들이 되게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지렁이 통이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편지가 하나 왔는데, 네. 예, 자. 루이스 아저씨가 청혼을 할 날이 오면 이너얼 펜던트라는 걸 줘야 할 거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펠리칸 마을 주민 모두가 그 목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예. 뭐야. 켄트가 배터리 팩을 하나 줬습니다. 예, 가지고 있질 않다는 게 문제점이고, 아마 저거를 구하려면, 좀 멀리멀리 나가야 될것 같아. 지금, 아마 저거 이너얼 펜던트 구하는 조건이, 폭풍우가 치는 날, 일단 폭풍우가 치려면 여름밖에 안 되니까 여름 아니면 폭구하고요. 폭풍우가 치는 날 밤에, 아니, 폭풍우가 치는 날에, 정확히 밤은 아니고, 그, 해안가에 가면은, 막 수상한 아저씨가 그거를 팔고 있어가지고 그걸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폭풍우가 칠 일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유, 진짜 이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나 모르겠어요. 아. 뭐야, 아, 달걀을 품고 있었네? 어디 보자. 네, 달걀은 이게 다죠? 지금, 네, 오리알 하나가 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어쨌든. 자, 만들어줄 거다 만들어주는 걸로 합시다. 8번하고 9번이랑 딱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 보이고요. 그냥 이리듐 알도 이제 쓸게요. 지금 모아놓을 만큼 다 모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예, 19개, 16개 이 정도면은 더 남는 급이 아니고 차고 넘치는 급이죠? 아, 어디 보자. 자, 염소 친구들아, 열심히 일을 해보자. 대형 염소저 도유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9번으로 모직 하나, 두 개, 큰 우유를 적당히 좀 구비를 해주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분명히 나는 내가 소리 누른 것 같은데 왜 위에 있는 염소가 눌러졌냐? 자, 일단 여기다가 넣어두고, 큰 우유 두 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모직 하나는 지금 남아있으니까 쟤는 그냥 옷감으로 좀 만들어줄게요. 자, 이거 두개다 넣어주고요. 빨리 온실 쪽에 좀 들러보면 되겠네요. 아, 근데 어떻게 사과 나올 데 없냐, 진짜? 사과, 아, 그놈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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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네. 하하, 자, 일단은 우리 고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되죠? 네. 그 집안 냉장고에다가 세이브를 몇개 해뒀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고추 뭐 바사삭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거는 뭐 하는 데냐? 무슨 뭐 나무 저장하는 그런 덴가? 네. 뭔가 클릭이 될것 같이 생겼는데 클릭은 안 되네요? 아니면은 공사 끝나고 나서 저기를 이제 쓸수 있게 되나? 네, 자세히는 모르겠고. 자, 가보자. 오늘을 일단 좀 일찍 끝낼 예정이니까, 빠르게 할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디 보자. 뭘 해야 될까, 오늘.
네, 일단 돼지마차는 월요일이 되어서 떠났고요. 지금 당장 단단한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굳이 막 깊은 숲 쪽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 어디 보자,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에밀린의 집에 혹시라도 다음날 이벤트가 나올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아무래도 청혼을 해야지 이벤트가 나오나 보네요. 근데 청혼을 할게 없는 상황이죠.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안가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도대체 여기는 왜 결혼 그거를 이너 펩던트라는 아이템이 있어야 할수 있을까요? 대충 그냥 금반지 땅땅 두들겨서 만든 다음에 갖다 주면 안 되나? 아하, 그게 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해석하기도 그게 안 되네요. 네, 볼 때, 제 기억이 맞으면은 아마 한번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구매를 해뒀어야 됐는데, 아이고, 구매를 안 했어가지고. 아마, 작년 여름쯤인가 왔었다가 폭풍우 치는 날 밤에, 그때 상인 한번 봐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일단 오늘은 뭐 광산 들어가서 대충 뭐 깔짝깔짝 몬스터 몇 마리만 딱 잡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될것 같네요. 어디 보자.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로 가서 내린 다음에 광산 안으로. 뭐야. 15층 말고 115층부터 그냥 내려갈게요. 네, 오늘은 뭐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까지 길게 광산에 짱 박혀 있을 건 아니니까. 일단은 석탄 하나 더. 네, 덤으로 나와줬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돌몇개 모았냐? 돌 지금, 네, 거의 한 1700개 넘게 모았네요. 와우, 많이도 모았네. 얘네를 써가지고 막 사과 같은 거를 연금술로 딱 하고 만드는 건안 될라나? 네,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인 건 아는데, 아우, 기왕 거, 막 슬라임 같은 게 돌아다니는 세계면은 그런 것도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여기에는 몬스터가 더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 보면은, 어이구, 야야, 슬라임 거기 갇혀있네? 자, 일단 한번 돌진한 다음, 뚫려 있구나. 깜짝이야. 야, 난또 애가 여기 막혀가지고 다시 못 나오는 줄 알았지. 여기는 슬라임 친구들이 많은데 좀, 야, 이거 빈도 좀 줄여라, 이거. 아니, 왜,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맞을 때마다 걸리냐, 이거는. 허허. 가면 하이요. 자, 필했네요. 네. 자, 일단 이 친구는 다 때려잡아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 몬스터가 좀 많네요. 뭐야, 이거 슬라임인 줄. 슬라임 아니었네?
야야야. 네,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겠는데 야, 여기 내려가는 길 언제 나오냐? 아이고, 내려가는 길은 안 나오고 몬스터. 너가 알고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자, 여기는 지금 다 비어 있죠? 공어 정수 하나 챙겨가지고요. 흰조류. 네, 이런 필요 없는 건좀안 줘, 안 줘도 되는데. 애들이 참 굳이 이거, 그거를 챙겨주겠다고 하나씩 떨궈주네요. 일단은. 금. 야, 여기 왜 이렇게 금이 많냐? 금 되게 많이 있네요? 일단은 여기가 마지막 층인데, 잠깐만요. 마지막 층에서 죽을 수 없지. 자, 일단 들어와. 너네는 잡고 간다, 내가. 오우, 야! 죽을 뻔했네요. 네. 어디, 그러면 이제 광산을 좀 떠나서,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기 전에 채석장 잠깐만 둘러봤다가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채석장이 예전에는 아니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다 캐가지고 지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얘네가 리젠이 되기는 하나 보네요. 네. 자, 일단 뭐 리젠 된다는 것만 딱 알았으면 됐다고 치고, 자,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한숨 푹 자도록 합시다. 이거랑 태양 정수하고 공허 정수 하나씩, 그다음 루비랑 뭐 이런 것만 딱 넣어두면은 오늘 인벤 정리도 끝나겠네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할게요. 아이고, 또 이런 거좀 미뤄두고 그러는 게제맛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아침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번 편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 네, 다음 편에 만나보는 걸로 할게요. 세이브에 좀 오래 걸리죠, 이제? 네, 컴퓨터가, 상태가 좀안 좋아졌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할게요.